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 궁금하시죠? 네, 350석 잔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이 132잔인데 평균치보다 두세 배 많이 마신다는 건데요. 양도 양이지만 이 원두의 품종과 추출 과정까지 전문 지식과 커피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커피 마니아들이 영도의 한 커피 문화 공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생 원두 포대가 층층이 쌓인 창고. 품종별로 나뉜 원두를 로스터가 직접 볶고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며 품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잘 알려진 게이샤라는 커피 품종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유래된 커피인데요. 1950년대, 1900년대 중반에 파나마. 커피를 주문하고 손에 받기까지 15분간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맞춤형 커피가 나옵니다. 20g의 원두를 사용해서 시원한 커피를 내려주는데요. 나중에 커피를 내려서 아이스로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커피 판매보다 커피 전도에 방점을 둔 듯한 이 공간은 한국인 최초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현 씨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리스타와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커피를 추천받고 그 커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같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영도 북내동에 폐창고를 개조해 지난해 말 문을 열었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커피가 문화 불모지라는 부산의 대표 문화자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영화 한국 하면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만큼은 이씬 자체를 부산으로 한번 가지고 와봐야겠다. 사람들을 부산으로 모으고 또 부산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피란민을 품었던 부산의 역사. 생원두 95%가 입항하는 부산항은 지역 예술가의 작품과 함께 부산 블렌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영도구도 3년 전부터 커피 페스티벌을 열어 커피 도시 부산을 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